안녕하세요. 이번 강좌는 뷰툴바의 올뷰즈 아이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올뷰즈 아이콘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도면을 생성시켜주는 기능입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해 주십시오. 올뷰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도면화할 기준면을 선택합니다. 드래프팅 창을 확대합니다. 레버를 드래그해서 180도에 위치시킵니다. 적당한 위치로 회전이 완료되면 도면의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. 바텀 뷰의 뷰 프레임을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로 재배치합니다. 뷰의 적당한 위치를 지정합니다. 현재 메인 뷰에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탑 바텀 뷰는 상하이동만, 레프트, 라잇, 리얼 뷰는 좌우이동만, ISO메트릭 뷰는 사선이동만 가능합니다. 계속해서 다른 뷰도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킵니다. 여기서는 Next를 클릭해 주십시오. 뷰를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뷰 프레임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른 후 Do Not Align View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올뷰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